고양이처럼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허리가 약한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고요. 손을 받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약한 분들도 주의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어가는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실까요? 다리는 골반폭을 유지하시고요. 손은 내려서 90도가 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때 입을 다물고 눈을 감으시고요. 내면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을 작게 말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다시 혀를 길게 빼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냅니다. 마시면서 몸을 작게 말아서 척추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고요. 입 크게 혀 길게 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척추 마디를 내리는 느낌으로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시고 혀는 아래, 눈은 천장을 봅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한 다음에는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찍고 나머지 두개 손가락을 들어서 목 뒤까지 긴 근육이 강화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심장을 시원하게 열고요. 내쉬면서 내려가서 하나, 둘 당기면 목 뒤에서부터 어깨 뒤까지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밑에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바닥에 놓고 나머지 두 개를 들어서 목 뒤에서부터 어깨, 팔까지 다 타이트하게 근육을 만들고요.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고 하나, 둘, 세번쭉 당기고 나면 목뒤 어깨 쪽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되고요. 턱 아래쪽에 균형이 깨져서 통증이 있을 때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